여러분 안녕하세요. 2019 배우부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저리 거의 동사 마, 여기서 뭐뭐이 가능한가요? 패턴을 활용한 여기서 흡연이 가능한가요? 라는 말 어떻게? 그렇죠. 저리 거의 초우엔 마, 이렇게 말했고요. 두 번째, 거의 동사 이샤, 좀 뭐뭐 해봐도 된다? 패턴을 활용한 좀 입어보셔도 됩니다. 라는 말 어떻게? 그렇죠. 닌 거의 시 이샤, 이렇게 말했고요. 세 번째, 거의 웨이닌 什么什么마, 손님을 위해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? 패턴을 활용한 지금 방 청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? 라는 말 어떻게? 그렇죠. 现在 거의 웨이닌 打扫房间吗? 자, 네 번째, 只可以 동사, 오직 뭐뭐만 가능하다, 패턴을 활용한 일회 안에서 리필이 가능합니다. 말 어떻게? 그렇죠. 只可以续一杯, 이렇게 말했죠. 자,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, 즐겁게, 의미 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. 오늘 제18강,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의 조동사를 사용한 상용 실무회화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좀 싸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? 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 하실 수 없나요?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, 우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能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나요? 라는 말을 뭐뭐 할 수 있나요? 없나요?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能不能 동사, 能不能 동사,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. 그리고 동사 자리에요. 좀 싸게 하다란 말을 싸게 하다, 약간, 조금,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비엔이 디얼 이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좀 싸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? 라는 표현을 약간 조금 싸게 해줄 수 있나요? 없나요?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? 그렇죠. 能不能 비엔이 디얼, 이렇게 말하겠죠. 자,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손님, 여권을 저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에게 좀 뭐뭐 해줄 수 있나요?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, 뭐뭐 할 수 있다, 能, 동사. 두 번째, 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을요, 能, 동사, 이샤. 그래서 좀 뭐뭐 해줄 수 있나요? 라는 말을 能, 동사, 이샤, 마,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저에게 좀 뭐뭐 해줄 수 있나요? 라는 표현은요, 能, 게이, 워, 동사, 이샤, 마,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. 그리고 동사 자리에 보다란 동사 칸이란 단어와 목적어 자리에 여권이란 말을 외국 나가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진, 이렇게 이해하시면 닌더 후저라는 표현만 딱 넣어두시면 손님, 여권을 저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? 라는 표현 어떻게? 그렇죠. 닌能给我看一下您的护照吗? 자,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교환은 되지만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는 되지만 B는 안 됩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, 뭐뭐 해도 된다, 뭐뭐이 가능하다, 거의 동사. 두 번째, 뭐뭐 할 수 없다, 뭐뭐이 안 된다, 不能 동사. 여기서 잠깐, 자, 많은 분들이 不能의 의미를 단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가능의 부정으로만 알고 계신데요. 중국어의 특징,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다.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뭐뭐이 안 된다라는 상황의 불어의 뜻도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A는 되지만 B는 안 됩니다라는 표현 어떻게? 거의 A, 단 不能 B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A라는 자리에 교환하다란 말을요, 바꾸다, 물건을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환, 후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고요. 그리고 P라는 자리에 환불하다는 말을 물리다, 물건을 이렇게 이해해서 토이, 후어라는 단어만 딱 넣어두시면 교환은 되지만 환불이 안 됩니다. 말 어떻게? 그렇죠. 거의 환, 후어,
但不能退货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우리 가게는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이 안 됩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능 동사, 두 번째 뭐뭐 할 수 없다 不能 동사. 여기서 잠깐 앞에서 정리해봤죠? 不能 동사의 의미는 첫 번째 뭐뭐 할 수 없다는 가능의 부정과 두 번째 뭐뭇이 안 된다라는 상황의 불어, 이렇게 딱 유용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뭐뭇이 안 된다, 긁다, 카드를, 즉 카드가 안 긁힌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죄송하지만 우리 가게는 신용카드가 안 됩니다라는 말 어떻게? 그렇죠. 不好意思, 不能刷卡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.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.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.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!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이 상품은 세일 상품이라 반품이나 교환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뭇이 안 됩니다는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능 동사, 두 번째 뭐뭐 할 수 없다 뭐뭇이 안 된다 不能 동사. 그래서 반품이나 교환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뭐뭇이 안 된다 물리다 바꾸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不能退货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무엇이 이것은 세일 상품이라 이 표현은요. 이것은 뭐뭐이다, 할인하는 상품 이렇게 이해해서 这是打折商品 이러한 문장만 딱 집어넣으면 이 상품은 세일 상품이라 반품이나 교환이 안 됩니다. 말 어떻게? 그렇죠. 这是打折商品不能退换 자,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입실, 퇴실 시간 조정할 수 있나요? 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 할 수 있나요?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뭐뭐 할 수 있다는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능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나요? 라는 말을 뭐뭐 할 수 있나요? 없나요? 라는 정반문 형태로 받아들이셔서 능, 부능, 동사, 능, 부능, 동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. 그리고 동사 자리에 조정하다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디아오정, 목적어 자리에 입실과 퇴실 시간을 들어가 묵다, 뭐뭐와 방을 빼다, 시간 이렇게 이해해서 루주허 퇴방시간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두시면 입실 퇴실 시간 조정할 수 있나요? 라는 표현을 입실과 퇴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? 없나요?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어떻게? 그렇죠. 能不能调整入住和退房时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. 자,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만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는 뭐뭇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, 뭐뭐 할 수 있다, 능, 동사. 두 번째, 뭐뭐 할 수 없다, 不能, 동사. 여기서 잠깐, 자 앞에서 정리했었죠? 不能, 동사. 의미 몇 가지? 두 가지. 첫 번째, 뭐뭐 할 수 없다, 가능의 부정. 두 번째, 뭐뭇이 안 된다, 뭐뭇이 금지되어 있다는 상황의 불어. 이렇게 다시 한번 딱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기는 뭐뭇이 금지되어 있다는 표현을요. 여기는 뭐뭇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这里不能 동사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동사 자리에 촬영하다, 사진을 찍다, 손뼉을 탁 치면서 비추다 라고 받아들이셔서 拍照라는 단어만 딱 넣어두시면 죄송합니다만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 어떻게? 그렇죠. 对不起, 这里不能拍照 이렇게 말하겠네요. 자,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은 좀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좀 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
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능 동사, 두 번째 더 뭐뭐 할 수 있다 능 짜이 동사.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. 그래서 부사 짜이의 뜻은요 첫 번째 또 다시, 두 번째 좀 더, 세 번째 그리고 나서,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뭐뭐 할 수 있다 더 동사 약간 조금 이러한 구조 능 짜이 동사 디얼,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동사 자리에 싸게 하다라는 동사 비엔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이것은 좀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? 그렇죠. 저거 능 짜이 비엔이 디얼,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.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,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세요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. 다 좋으시면서 아하! 자,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오직 그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뭐뭐만 할 수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능 동사, 두 번째 오직 뭐뭐만 주요 대상 차이,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. 그래서 부사 차이의 뜻 역시요 첫 번째 이제야 그제서야, 두 번째 뭐뭐 해야만, 세 번째 겨우,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직 뭐뭐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오직 뭐뭐만 뭐뭐 할 수 있다 동사라는 구조, 주요 대상 자이능 동사,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동사 자리에 해결하다 우리말 한자 그대로 써주고요 제주라는 단어와 목적어 자리에 이 문제라는 표현 저거 원티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오직 그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? 그렇죠. 주요 타 자이능 제주의 저거 원티,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자,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더 이상 싸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능 동사, 두 번째 뭐뭐 할 수 없다 부능 동사. 그래서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은요 뭐뭐 할 수 없다 더 동사 뭐뭐 하게 되었다라는 구조, 부능 짜이 동사러,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동사 자리에 싸게 하다란 단어 비엔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더 이상 싸게 할 수 없음이란 표현 어떻게? 그렇죠. 부능 짜이 비엔일러, 이렇게 말하겠죠.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손빨래는 안 되고 드라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안 되고 B 해야 한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뭐뭐 할 수 없다, 뭐뭐셔 안 된다, 부능 동사. 두 번째 뭐뭐 해야 한다, 인가이 동사. 그래서 A는 안 되고 B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부능 A, 인가이 B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A라는 자리에 손빨래하다란 말을요 뭐뭐로 물 씻다, 즉 물로 씻다,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용쇠 씨를 떠올려 보시고요. 그리고 B라는 자리에 드라이하다는 말을요 말려서 씻다, 이렇게 이해해서 깐시라는 단어만 넣어두면 손빨래는 안 되고 드라이하셔야 합니다 말 어떻게? 그렇죠. 不能用水洗应该干洗,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.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? 라는 표현인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을 언제 언제까지 뭐뭐 할 수 있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능 동사, 두 번째 뭐뭇을 뭐뭐 할 수 있다 능바 목적어 동사. 그래서
먼저언제까지 뭐뭐하다, 즉 동사 따오 시간이란 구조에다 이걸 합쳐서 언제언제까지 뭐뭐을 뭐뭐할 수 있다는 패턴을요. 넝바 목적어 동사 따오 시간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제 짐, 저의 짐이라는 표현 워더 싱리라는 표현과 동사 자리에 보관하다는 단어 바오관 그리고 시간 자리에 저녁이라는 단어 완상이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줄 수 있나요? 라는 말 어떻게? 그렇죠. 넝바 워더 싱리 바오관 따오 완상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입니다.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! 자 어떠셨나요?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. 오늘은 뭐뭐 할 수 있다는 가능의 조동사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넝 게이워 동사 이샤마 저에게 좀 뭐뭐 해줄 수 있나요? 패턴을 활용한 여권을 저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라는 말 어떻게? 그렇죠. 닌 넝 게이워 칸 이샤 닌 더 후자오마 이렇게 말했고요. 두 번째, 可以 A 但不能 B A는 되지만 즉 가능하지만 B는 안 됩니다 패턴을 활용한 교환은 되지만 환불이 안 됩니다 말 어떻게? 그렇죠. 可以换货但不能退货 이렇게 말했고요. 세 번째, 只有대상才能 동사 오직 뭐뭐만 뭐뭐할 수 있다 패턴을 활용한 오직 그 사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어떻게? 그렇죠. 只有他才能解决这个问题 이렇게 말했고요. 네 번째, 不能 A 应该 B A는 안 되고요 B 해야 한다는 패턴을 활용한 손빨래는 안 되고 드라이하셔야 합니다라는 말 어떻게? 그렇죠. 不能用水洗 应该 干洗 이렇게 말했죠.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.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. 자 이제